자, 오늘은 우리 박하선 씨 남편, 저랑 동갑이죠. 유수영 씨가 하는 레시피도 계속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 다 맛있어 보여요. 아무튼 저번에 떡볶이를 한다고 사놓은 어묵을 모듬 어묵만 쓰고 얘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딱 오늘까지네. 그래서 빨리 해먹어야 돼갖고 어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 거지 이게 레시피라고 할 순 없고요. 근데 저도 해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꼬치 어묵. 저희 집엔 꼬치가 없어가지고 얘로 하면 될 것 같아.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꼽아야겠다. 좀 밑에. 그치? 그래, 이렇게 돼야 성공인데.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비주얼 때문에 하는 거지. 그죠? 그냥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걸. 오케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바로 해볼까? 자, 거기서 식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름에다가 간마늘을 넣으래. 이건 제 레시피 아닙니다. 지금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냥 마늘이 조금 익으면 고추장 한 스푼, 고추장도 아시죠? 예, 춘장같이 어쨌건 콩 베이스니까 구우면 잡내가 날아나면서 구수해져요. 자,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는데, 아이고, 계량을 못했네. 그리고 일단 바닥에 있는 거 잘 긁어줄게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에다가 고추장 한 스푼까지, 원래 고추장 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 나온 것보다. 고추장까지 넣으니까 한 650ml, 원래 500ml면 물을 더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아마 그냥 1리터 넘게 간 보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찬물부터 다시마를 넣어야 다시마를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다시마를 좀 더 넣겠습니다. 여기 다시마 넣고 파도 넣을까요? 자,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스프 넣고 근데 이제 어묵 안에도 조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어묵이 익으면서도 국물에 더 들어갈 거예요. 난 후추가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끓기 전에 아저씨 이거 하나씩 하세요. 한껏 1,000원.
야, 어남쌤 굿. 이게 좋으네. 라면 국물에 이 오뎅이. 된 것 같아. 그치? 되게 감동적이야. 괜찮지? 어남생 어남생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되게 간단한데 노력 대비 만족도가 이렇게 높잖아. 그게 진짜 아이디어잖아. 뭘 복잡하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아니라 본받아야 돼. 아유. 아, 이게 이제 우등에서 나온 조미료가 게다가 제가 큰 다시마다 하나 더 넣었죠. 아, 현순의 갓김치. 면 먹어봐, 면. 와, 미쳤다. 류수영 인정. 진짜. 진짜, 진짜 쉽잖아. 약간 신세계인데?